울긋불긋 단풍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 낙엽 밟는 소리로 꽉 찬 풍경, 짧아서 더욱 아쉬운 이 가을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수 살리는 할인의 계절 보내기 꿀팁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소비를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쇼핑 주간 2021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15일까지 진행된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코세페는 20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전국 대중소 제조 유통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일제히 할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기업은 물론 많은 제조기업의 참여가 눈길을 끄는데요. 가전제품, 스마트폰을 포함한 IT 제품, 자동차, 타이어, 의류, 화장품, 가구, 식기 등 다양한 대표 소비재에 대한 특별 할인전도 진행돼 연말 초특가 득템 찬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부문의 활용도가 한층 강화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특징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배달앱 등과 연계한 다양한 기획 행사에도 기출을 주목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코리아 세일 페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쇼핑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전국의 지자체 역시 코세페 참여에 팔을 걷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단순히 수도권과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을 보탠 것인데요. 예를 들어 부산은 부산 우수제품 쇼핑샵을 열거나 광주는 제28회 광주 세계김치축제를 개최해 관광객 유입도 도모합니다. 세종은 코세페 기간 중에 지역 화폐인 여민전의 평소 최대 금액을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로 구매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특별 판매 실시로 행사 기간 중 온누리 상품권 할인은 5%에서 10%까지 상향되는 것은 물론 지역사랑 상품권 공급 역시 평상시보다 3배가 늘어난다고 하니 현명한 쇼핑을 꿈꾸신다면 적극 활용하셔야겠죠? 정부의 지원 사격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11월부터 일상회복을 향한 방역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인 만큼 남은 기간에 방역과 경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민생 회복과 경기 반등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소비 쿠폰 9종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개시 시점인 11월 1일부터 외식, 숙박, 여행, 체육, 영화, 전시, 프로스포츠 관람, 농수산물 등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이 허용됩니다. 추모! 지금부터 소비 쿠폰 9종 사용 재개에 관한 내용 자세히 설명 들어갑니다. 외식 쿠폰은 카드로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에 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체육 쿠폰은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 원 할인해준다고 하고요. 영화 쿠폰은 영화 관람권 한 매당 6천 원 지급, 프로스포츠 관람권은 배구, 농구 등을 관람할 시 입장료 50%, 최대 7천 원이 할인됩니다. 전시 쿠폰의 경우 미술관 입장료는 최대 5천 원, 박물관 입장료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은 40%, 최대 3천 원이 할인되고요. 공연 쿠폰은 온라인 예매 시 8천 원까지 깎아줍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 아는 만큼 쇼핑이 즐거워지는 혜택들 꼼꼼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1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정부의 소비 쿠폰 9종 사용 재개 소식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과 맞물리면서 위드 코로나 훈풍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련 정책 마련은 물론 모두 함께 나누는 가치 소비를 확산하기 위한 국민의 지혜로운 쇼핑이 이어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